국민의힘은 김건희 씨는 후보가 아니다라고 누차 강조합니다. 심지어 영부인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고도 합니다. 누가 영부인 뽑는 선거라고 했습니까? 저희들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되었거나 주도한 것으로 보여지는 학력위조, 경력위조, 주가조작, 땅투기 등 여러 사건들의 자초지정을 따지자고 한 것이고 거기에 윤 후보가 행여나 검사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수사를 방해하거나 무마하는 등 개입한 일이 없는지 살펴보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후보는 출마한 후에는 공정, 상식이라는 말을 자주 해왔습니다. 윤 후보를 포함해서 윤 후보의 가족들은 어느 모로 보나 공정과 거리가 멀고 상식과는 아예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윤 후보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합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